8살 때부터? 8살 때부터 뇌출혈을 아파가지고 또 18살 때 가이드 하다가 넘어지가지고요. 손님이 30명 손님도 비행장도 못 데려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거거든요. 뇌출혈로 여기 다 수술하고 여기 다 수술하고 여기에도 싹 다 수술하고 여기도 아도 낳고요. 배치기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맨발 걷기 해가지고 싹 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맨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1년 반 됐어요. 1년 반 했어요. 1년 반 정도 어디서 맨발 하셨어요? 맨날 여기 있어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요. 다대포에서 역장이 치유의 산증인이구나. 아이고, 우리 오빠가 서울에 사는 오빠가 이 다대포 이거 해수욕장 그러면 좋다고 해가지고 오빠도 와서 걸어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온 집 식구 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이고. 회장님. 얼마나 1년 6개월 됐어요. 시간은 아침에 나오면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들어가고요. 어떤 때는 시간 없을 때는 1시간씩 하고요. 어떤 때는 반시간, 제일 적어도 반시간씩 매일매일 나왔어요. 비 오면 우산 쓰고 나오고요. 아니면 비옷 입고 나와가지고 하고요. 오케이. 자, 연세는 어떻게 돼? 저는 금년에 50 한나요. 50 한하고 네. 지금 한창 나이다. 성함은? 아니요. 근데 저는 이자, 봉자, 화자요. 이봉환이. 네, 근데 8살 때부터 뇌출혈로 해가지고. 8살 때부터 떨어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전 중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병원에 갔는데 그냥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그것도 18살 돼가지고 가이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넘어지는데 병원 가니까 뇌출혈이래요. 뇌출혈로 아파가지고 그때 18살 때에는 아팠지만 떨어지가지고 아팠지만은 18살 때 돼가지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는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계속 동아대병원, 부산에서는 동아대병원이 제일 컸잖아요. 동아대병원에서 허재태 교수한테 가서 매일 치료받고 나면 한 달 받고 나면 또 집에 오면 한 달 있으면 또 동아대 가야 되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그러셨구나. 네, 박종창 회장님이 맨발 걷기를 해보라 해가지고 오빠가 서울에서 맨발 걷기 하려고 이게 맨발 걷기 데리고 오려고 여기 바닷가 왔는데요. 오빠가 바닷가에 해수욕장 걸어보자 해가지고 우리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바닷가 걷고 나서 한 석 달 동안은 입원했다 병원에 가고 그랬던 건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병원 안 가고요. 약도 지금은 다 뗐어요. 약도 안 먹어요. 약도 끊었어요. 예. 지금 전체 맨발 걸은 거는 박종창 회장님 화이팅이에요. 아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질병 그 뇌출혈 오기 전에 그런 건강한 상태로 지금 복원된 거예요. 이 맨발로 걸으면서. 그렇죠. 복원됐죠. 그래요.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맨발하세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